200kg 정도 운전해서 시톤 을 국립공원으로 시톤 대천항 국립공원으로 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날씨 맑습니다. 흐리도 그랬는데 날씨 깜깜말래.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이게 전부 구름인가? 지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커피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침 간단히 먹고 먼 길을 다시 떠나갔다면 갔다 오면 400km입니다. 점심 먹으러 400km를 갑니다. 이래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옐로스톤 내셔널팍 아래쪽에 있는 티톤 내셔널팍으로 출발합니다. 지금 13128km 갔다 오면 과연 얼마나 마일리지가 올라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 8시 51분. 출발 시간 아주 좋습니다. 가는데 중간에 좀 쉬고 어쩌고저쩌고 3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 거기서 한 2시간 정도 왔다 갔다 놀다가 다시 오는데 3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8시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8시니까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에 다시 도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서 티톤, 그 티톤 정상, 그러니까 제일 높은 봉우리가, 봉우리의 정상이죠. 그게 약 4,300km, 4,4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곧 해발. 아주 높은 산이죠. 보고 왔습니다. 바이선 무리가 아침에 좀 출동했습니다. 출근했어요. 이봐, 저기서 써야 돼. 독수리는 아니야. 으쌰, 여기 빠지겠다. 빠지겠다. 뭐야? 독수리는 아니야. 매. 이 따뜻해서 you know, the eagle, but it's not an eagle. No, it's definitely not an eagle. Yeah. 어떤 곳 강이 있고 살짝 직선길이 쫙 있으면서 이번에 티톤이 딱 보이죠. 맛보기 그랜드 티톤이에요? 열쇠 좀 써버렸습니다. 잘 썼다. 요 거기 있다. 딱 저거. 아, 저거? 넘기라도 뭐. 컨트롤이 어려울 거. 아무래도 운전 못 하는데 안 돼. 밀 수도 없고. 어? South entrance? 서울 280m. 아니, 우리는 South, 아, entrance는 게이트 이렇게 하는구나. 나가는 차가 훨씬 많네. 얘는 그냥 엔트런스인가 보다. 왜 우리 어제는 게이트, 실버 게이트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잖아. 그것도 노스 웨스트 엔트런스라고 돼 있으면서 따로 이름이 돼. 나가는 사람은 그냥 나가면 돼요. 들어오는 사람은 패스가 있어야 되겠죠? 어디 리빙 있습니다. 계속 찍으세요. The destination is on your right. 우리 다 왔답니다. You have arrived at your destination. Your route guidance is finished. 뭐 이렇게 이상한 데서 리빙 없나요? 어디 리빙 있을까요? 여기 사우스 게이트 여기 있네. 리빙. 아, 저쪽에 있어. 아, 여기 잠깐만, 이 차가 막고 있어. 야, 너 막으면 안 돼. 너 막으면 안 돼. 어? 이름이 다르네? 무슨 메모리얼 파크 여기. 그러게. 이거 리빙 아니겠나? 아, 있네. 이제
미국 국기하고 바이슨이 딱 있고 여기가 무슨 란치 인 것 같습니다. 이거 비지트센터는 아닌 듯한 느낌. 일단 들어가서 물어봐야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봅시다. Thank you. 야, 엔트가입니다. 엄청 엔트가네. 식당이 있고 냄새가 펄펄 나고 그릇 소리가 딸깜딸깜 들리면서 요거는 웨이팅 에리아, 요거는 샵입니다. 들어가 봐야 되겠죠.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식당이 있습니다. 거미 뜨악 있고 인가요? 화장실 좀 가봐야겠습니다. 화장실 있고 이거는 뭐 프론트가 있고 이건 좀 더 가보기로 하고. 웬 차가 하나 저쪽 완전 대파가 되어 있네. 어떻게 저렇게 달리지? 가다가 밖에 빠져버렸나? 대파가 되어 있습니다. 안 죽었나 모르겠네. 자, 인포메이션 센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 같이 건물을 붙여놓을 일이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게 뭐야?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미국 국기가 뜨악 걸려있고 인포메이션 센터 되어있죠. 디지털 인포메이션 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오픈 열려 있답니다. 지도가 있을 예정이고
Okay, you're right in your newspaper. Yep. Open up to the first page. Yep. Okay. And it's, I think it's deer. Are you going back to Yellowstone today? Yes. So you'll do 85 miles from here. And do the loop like this. Uh-huh. And then 85 miles from here. And do the loop like this. Uh-huh. And then 그 앞에 보이는 게 그랜드 티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연락이 딸리고 하다 보면 오늘 하루 만에 다시 옐로스톤 돌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 이 개 죽은 나무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산불이 있었나 봐요. Fire has been here before us and will be here after us. This is a force that has really no respect for us. When the flames are in the treetops or the column is rising up and making its own thunderstorm cell, you realize that we are mortal and we are small in this world. Yeah. Sorry about our hand. It's a moose. A moose? Yeah, that big brown thing with his antlers is nibbling on the branches right there. Is that okay? Yeah, exactly. You see him yet? No. Look in the camera here. Look in the camera. See his antlers are in the middle of the green stuff, moving up and down. Right there. Yeah, that's his antlers. Oh, I see. 티톤 진입을 합니다. 지나가다가 무슨 캠프 걸었답니다. 비즈 텐트 왔습니다. 한번 돌아보고 가야 되니까. 산이 멋지죠. 비즈 텐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드날 수도. 여지만 또 어디 갔어요? 무수가 마시는 물에서 물을 떠야 돼. 한번 들어봐라 잠깐만. 나오는 모양이야. 니글 진짜 나 실험하는 사람 근데 되게 빡빡해. 그날 좋다. 아이스크림 팔고. 아이고 냄새 좋네. 냄새 좋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8,000원. 브랜드 톤 또 저 컵 있죠. 이제 우린 이거 살 수 있다. 네 모습 봤잖아. 그만큼 영화 봤잖아. 아니 요거 두 개 다 아니야. 한 개만 봤어. 요거 요 정도. 텐달러다. 텐달러 좀 큰일 하는데. 아 일단 들고 다니고 봐. 이것도 붙일 수 있어. 응? 이것도 붙일 수 있어.
그냥 하나 사올 거 없는데. 15. 전이 20불이라고. 이 내 손에 들고 있는 작은 잔이 10불이다 그러면. 아. 나는 내가 좀 멋있긴 한데 좀 너무. 컬러풀하잖아. 그런데 그건 손.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좋아하지만 이 집이 너무 심합니다. 이게 뭐 장난도 아니고 너무 비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거 15불짜리야. 전 35불. 이 컵 안에도 지도를 보면서 마셔야 됩니다. 티톤. 그랜드 티톤. 티톤 가려면 이 정도 장비는 있어야 됩니다. 이 성기성기한 것 같고 티톤은 어떨까나. 썸머 세이빙인데. 썸머 세이빙이라면 다 봅시다. 얼마나 세이빙을 해주면서 썸머 세이빙이라는지. 20% 오비래. 더 비쌉니다. 번데기 더 비싸? 이게 12불이죠. 13불. 색깔이 다르네. 억수로 간자. 진짜. 여기는 윌로 플랫 윌로 오버룩이었나? 여기 보면은 여기가 그랜드 티톤. 그다음 여기는 마운트 모레니. 높이가 안 적혀 있어요. 그러게. 높이는 네가 찾아보세요. 이런 거 없다. 그랜드 티톤은 4,400m 정도. 먹을 수 있는 건가? 이게 허클베리인가? 그랜드 티톤 내셔널 파크. 네, 왔습니다. 가보겠지만 이 초지대가 정말 아름답군요. 뭐 호수 이름은 나중에 호수는 모르겠습니다. 오 절벽인데 어떻게 들고 오갑니다. 올라오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기 그랜드 티톤인가 봅니다. 만년설이 빙하가 쫙 있네요. 두 번째
continue on current road for about 8 kilometers. Caution이네. 피크가 갈라져 있어. 안 보이네? 줘봐. 아, 갈라진 게 아니라 아까 그거구나. 저기 눈. 왜? 시커먼 게 하나 있잖아. 나는 아까도 왜 뭐 시커먼 게 곰이 앉아 있는 줄 알았어. 무스라고 했을 때 그때. 근데 곰이 앉아 있는 것 같이 생긴 나무였어. 시그널 마운틴 뭐지? 서밋 오버룩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우리는 시그널 마운틴 서밋에 올라왔어요. 와, 저 안테나 봐. 이쪽 같은데. He's going the hard way. I'm gonna get this. Yeah. No, no, that there. 저쪽에 길이 있어. 여기 아니야. 이쪽이라고 말했구만. 어려운 길을 가네. 나는 이리 가겠습니다. 화장실도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오면 되겠습니다. 야, 와. 야, 저 위에 올라갈 거 아니야? 이거 뭐 이래고 가는 길 맞아? 아니, 저리 가는 거 아니야? 뭐 길이 있는데 뭐. 이거 뭐 이리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Oh, this right here is a big, big hump, big hump. Looks like gravel. That's like roughage. You know, like those little old bushes out in the field. I couldn't see them. It's just like roughage. 구름이 좀 있긴 있는데 구름 없는 날 오면 더 그림이겠어요. 동물이 있긴 있는데 존재감이 없을 정도로 대평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린 늘 이런 대자연에 감탄을 하죠. 붙어버렸네.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중거리 있어. 감정거리 있어. 요 앞에 나온 거리 있어. 그 앞에 툭 피우는 모래 그 앞에 아직 한 마리 있다. 저쪽은 완전히 저 앞에 있는 건 앞으로 붙어버리고 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리 정도가 내내 보이고
산 위에 두 마리 정도가 보이네. 풀 위에 한 서너 마리. USGS Survey. USGS장. 와우. 금딱지 반짝반짝. 안 설 수 없다 사람들. 어느 정도 더 가락하는데? 아, 한번 끝까지 다시 돌아봐. 야, 정말 멋지다. 여기 정면에 있는 게 티턴이잖아, 그치? 이게 스위스의 어디를 막 돌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 옆차도 우리하고 똑같은 데로 가고 있다. 그러게. 우리 이제 1위 들어오겠네, 그치? 이게 시닉 드라이브. Continue on current road for about 5 kilometers. 세워?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세우나 공기가 좀 다를 것 같지만. 곰이 한 마음을 지나고 만드는데 딱 그리게 돼. 곰이 있대 여기는. 여기는 제니 레이크입니다. 그랜드 티톤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제니 레이크죠. 크지는 않아요. 이 레이크는 잭슨 레이크에 비하면 뭐 아담한 호수인 것 같습니다. 물 맑죠. 이런 경치를 눈앞에 두고 캠핑을 하면 떠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어디를. 바로 눈앞에 그랜드 티톤. 여기는 제니 레이크입니다. 저기 사람이 있답니다. 삼성이 딱 처음에 풀이잖아. 그 밑에 첫 돌 원펌한데 그 사람 다 50명이 있고. 배가 두 대가 있네. 나는 저 지금 돌 건져 보는 거 아니니까. 배가 저 사람들을 저기 실어 날라는데 저기서 뭐라 할까요? 투어 상품이 있는 거 아닌데?
상대합니다. 저 사람 도대체 어디 가겠다는 거지? 갑자기 좀 아웃이는데. 티톤 밑에 있는 목장이에요. 애들이 있으니까는 말들이 저리 갔네. 500 meters, the destination is ahead. 얌전하네. 그렇다면 여기에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멋있네. 사인, 사인, 사인. 여러분은 티톤 그랜드 티톤 내셔널 파크에 도착했습니다. You are leaving 이런 말이 없네. 요 왼쪽에 엔터링은 있나 보다. 우리 어디 가자? 몰라. 끝인데? 뭐 모르니까 어떡할까. 워터크래프트 인스펙션이야. 야, 진짜 이렇게 하네. 응? 무스. 이 뭐 비즈니스 센터입니다. 또 무스를 한 마리 딱 만들어 놓고. 무스. 무스 만들어 놨죠. 비즈니스 센터. 비즈니스 센터는 엄청 잘 지었는데 접근이 너무 안 좋게 만들어 놨. 최대한 멀리 멀리. 무슨 우리나라 정자처럼 만들어 갖고. 어? 이 굵은 나무로 됐어. 야. 여기는요. 이 그랜드 티톤 내셔널 파크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국립공원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permit, 무슨 permit이냐면 백컨트리 캠핑을 하고 싶다거나 보트, 우리처럼 카약을 갖고 있거나 하면 여기서 인스펙션을 받고 돈을 내야 됩니다. 이거 몰랐네요. 여기에 백컨트리 캠퍼가 음식을 여기에다가 이를테면 숨겨놓는 거죠. 야생동물을 피해서 끌어놓을 수 있는 백을 빌려주거나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두 관심은 스토어죠. 이렇게 수베니어 파는데 기념품 파는 가게가 주 관심사입니다. 즐겁겠죠? 가보겠습니다. 그거 안에 그것도 하고요. 갖다 대는 거야. 딱 찍게.
이게 이쪽 티톤 지역인가 봅니다. 티톤의 전체 지형을 이렇게 우리는 저쪽 중간에 빗부분을 통해서 들어왔겠죠. 저 아까 뛰어온 잭슨 레이크가 보이고 우리 이쪽은 우리가 가볼 수 없는 곳이죠. 요게 그랜드 티턴이고 요거는 사슴이죠. 사슴뿔. 사슴뿔. 사슴머리 해골뿔. 아니다. 이게 바이선인가 보다. 이게 뭐지? 바이선이겠지. 바이선. 요거는 사슴. 요거는 무슨. 이야, 요런 거 하나 갖다 딱 줘면은 들어갈 수도 없고 뭐 해라 말입니까? 이런 돌들이 지금 있고 그 다음에 너는 무슨 거 무슨 동이라고 했지? 무슨 동? 지금 고슴도치가 있고 고슴도치가 아니고 저 새는 내가 어제 봤습니다. 이 새, 이건 파랑새고. 잠자리. 그거 사냥뿔이네, 사냥뿔. 네 만져봤잖아, 우리. 실제로 살아있는 걸 만져봤잖아. 이거는, 이거는. 예였지. 응? 아니, 예였지. 그럼 이거는 바이슨. 뿔이 이렇게 동그랗지 않아. 바이슨 엘크가 더 부드럽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스가 더 거칠고. 무스가 거칠고. 그 다음에 바이슨은, 바이슨 부드럽네. 엘크는 더 부드럽네. 그 다음에 머드 디얼. 이건 더 부드럽, 이건 좀 거칠거칠하네. 아래 우리가 사진 못 찍은 게 뭐, 이게 뮬 디얼이네. 이거는 블랙버그 발자국. 그 다음에 털 부드럽다 상당히. 그 다음에 여기는 블랙버그. 그리슬리 오 심플해. 그 다음에 그리슬리는 보여. 이건 한방만 그냥 가는 거네. 여기 뿅. 거칠거칠합니다. 거기 갔을 때는 길을 한번 꼬글꼬글 하지 않았어? 그래도 뭐 잠시만 찍어. 'Take the second exit. 교차로가 아니고 여기를 뭐라 하지? 로타리. 로타리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라운드어바웃이라 그러는데 뭐, 한국에서는 로타리라고도 했을까요? 트래픽 서클. 라운드어바웃. 로타리는 아니래요. 저 물기둥 건너편 하나도 안 보여요.
Welcome to Jackson, Wyoming. Jackson 마을에서 그로서리 스토어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 건물들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게 많아요. Meters, turn left onto East Broadway Avenue. 이왕이면 지역 주민이 가는 슈퍼에 갔으면 싶은데 그런 게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적당한 데를 찾아서 팬시하죠. 아, 여기다 여기서 앉으면 또 가서. 아. Turn left onto East Broadway Avenue. 아이쿠. 주차비를 내야 될 듯한 느낌. 그럴까? 두나 렌터다. 100 meters turn right onto Brun Boulevard. 좀 저 멀리 해가지고 그지 공원 여기 퍼블릭 파킹 있네. 주차비가 들어야 되네 여기는. 왼쪽에 퍼블릭 파킹 있네. Turn right onto Brun Boulevard and then turn right. 길 따라올 건데? 아니 그거는 걸어가야지 이제 우리는. 아 거기에 가면 있으려나? 내 말이야. 아 그렇구나. 여기는 머신으로 나는 것 같으면 그냥 돌아 나갈 수 있지 않나? 그지? 쉽. 무슨 기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쑥 나가면. 아니 이거 대놓고 하면 되죠 그냥 지금. 어디 머신이 없어. 그러네 거기는 그거네. 어? 어 그런가 보네. 그냥 걸어가 여기 세워두면 되나 보네. 노 파킹 투어 세븐. 참. 써놓은 거죠. 응. 그래서 저한테 뭐 어떤 거든. 이런 시골 마을이 그지. 비가 왔어. 그렇긴 하지만. 지금 자전거 많이 쓴 거 되겠네. 몇 대? 여기서 벌리지 마을에 들었습니다. 조그만 마을인 것 같아도 전부 관광 상품화 되어 있는 마을 같습니다. 집 안에 회원은 오래된 집이네요. 마을로 걸어보고 있는데 저 보면은 사슴뿔로 된 아치를 만들었습니다. 저걸 뭐 지나가는 사람도 사진을 찍고 지나갑니다. 우리도 걸어봐야 되겠죠. 이는 마을이고. 수제 마을이고. 딱 서부 산하에 지나가는 마을까지 생겼고 이쪽도 마찬가지. 이거는 잭슨 와이오밍 전부 이게 사슴 뿔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슴. 사슴. 아니다. It was I like this elk. 알까? Elks. 그러네. 쟤는 무슨데 얘는 신기하네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최소한 여기는 보고 지나가야 되겠죠.
저게 뭐 무슨 카우보이 바. 카우보이들이 많이 지나갔겠죠. 옛날에는 카우보이 바가 있고 양 사방에 저걸 게이트를 에이프 끌어놓는 거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네. 그래 양 사방이 다 있네요. 요거는 잭슨 홀 베테랑스 메모리얼스 입니다. 돈 달아놓고 돌아오겠습니다. 저 브루잉코 라는 거는 맥주? 수제 맥주? 뭐 그래서 왔더라. 그 사람도 그래서 한 잔 먹었다 그러더라. 돌아가는 길에 내가 운전하면 자기가 받을 수 있어. 해서 왔다 왔어. 이거 운전을 해놓을게. 운전 하면은 카우보이가 직접 운전하는 말도 있고. 오, 한번 걸려주시고. 카우보이 로드하우스. 완전 옛날 카우보이 마을 그대로입니다. 페덱스 오피스도 있고 어디까지 걸어가야 될지는 모르지만 적당히 돌아가는 방법도 이건 진짜 어려운 방법이네. 어디까지 갈 겁니까? 여기 적당히 더 돌아가면 될 것 같은데. 어? 어디까지 가면 또 있고 또 있고 그렇지. 할리다 할리타는 오토바이에서 많이 오니까 보면 적당히 모텔 가고 있고. 어머야 슈퍼 갈지 않을까 싶었는데 슈퍼마켓 이쪽으로 야도 끔뻑끔뻑합니다. 지금 여기 비지터 센터에 들렀습니다. 여기는 잭슨 홀 뭐 어디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까지 오니까 정신이 없고 비지터 센터에 들어갔어요. 뭐가 있는지 웰컴 센터 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샵 들어가서. 알겠습니다. 사람은 없고 알아서 하라는. 이렇게 마을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네. 우리는 지금 어디쯤에 있을까요? 잘 모르지만 이 산속에 마을이 딱 형성이 돼가지고 아주 장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웰컴센터 사람은 없고 you are here. 적당히 네가 알아서 하세요. You are here. 해라 고추랑 고추랑 지금 이게 그로시를 쇼크에 생겼습니까? 그런데 그렇다 그런데 그렇네요. 그렇다 그래요. 이 앞차는 왜 그래 못 가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우리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름이 알버슨 머시기랍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대단합니다. 이렇게 입구가 더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있고 프리 블루샵. 그거 진짜 철저한 걸 제가 아직까지 보지 못하니까. 아니 이제 새로운 거 아니야? 39불이면 싸네. 있어야 되지 않나? 편하지 않나? 뭐 그로시로 샵이 어디 가면 비슷비슷하겠죠. 넓습니다. 되게 넓네. 스타벅스가 저기 있고 곰도 있고 서시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콤보 밀스. 요거는 뭐 닭집입니다. 닭집. 닭집. 요거는 젤리. 그냥 뭐 소스들, 야채들 뭐 이런 것도 팔고. 이건 뭐 어떤 거일까요? 빵. 빵빵빵합니다. 바로 잘라든 햄. 저는요, 잭슨홀 지역에, 잭슨홀 지역에 커피입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잭슨홀 지역에 커피를 하나 사서 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골라보세요. 어떤 겁니까? 올가닉이라면 그것도. 잭슨홀 올가닉 브라운즈.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잭슨홀. 오케이. 여기는 뭐냐면은, 바이슨 고기하고, 그 다음에 엘크. 엘크 사슴 고기를 파는 데인데, 어이구, 가격이 상당합니다. 이게 무슨, 진짜 비쌉니다. 뭐, 소고기는 등급 차이가 안 되는데, 그래서, 맛만 보기 위해서 좀 싼 거, 개중에 싼 거, 엘크 고기 하나 골랐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바팔로, 바이슨 고기죠. 하나 사보겠습니다. 맛은 보고. 아, 상당합니다. 너무 비쌉니다. 디톤 내셔널 파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좋은 가면은 내표소가 있습니다. 내표소. 표를 보여주고 들어가면 됩니다. 사람이 없을 것 같지? 저기 봐요. 저 디톤 너머에 저쪽에 저기요 지금 옐로스톤 비가 꽉 오고 있죠. 아. 작사입니다 지금. 진짜 스키장이 있네. 7시, 오후 7시 38분이에요. 이거는 모란 쪽에서 들어가는 게이트입니다. 상당히 차가 많아요, 아직. 디톤은 완전히 안 보이는 데는 그쪽에서. 여기인가? 그런가 보다. 여기가 턴아웃인가 보다. 이거 뭐 트루 턴아웃. 이거 사진 찍어서 뭐 하게. 희한하네.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는데. 데칼 코만을 찍기 딱 좋네. 야. 여기서 저기 딱 지금 산이 밑으로 보이네. 한번 해볼까? 이걸 어떻게 돌아야지? 왔어요. 조금 전에 왔나봐요. 비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여기는 사우스 엔트런스입니다. 아무도 없죠.
있습니다. 와서 잡았던 거 같지. 이거 등으로만 안 받고 있었지. 일단 옐로스톤 다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옐로스톤을 들어섰습니다. 이제 막사우스 게이트를 통과를 해서 옐로스톤 내셔널파크로 다시 들어섰는데요. 지금 시간 8시 20분입니다. 8시 20분 우리 캠프그라운드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을 보겠습니다. 8시 20분 9시 한 반 정도에 도착했네요. 진짜 먼 길이었습니다. 티톤 다녀왔습니다. 갔다니까 비가 저락저락 내리고 있어가지고 지금 솔라 패널 완전히 비 다 맞았네. 뭐 방수 처리가 대충 돼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저 디렉스도 잘 따라왔고요. 음식 정리하고 들어가서 자야겠습니다. 우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알박스 음식 넣어놓고 비 소리 들리죠? 저락저락